적응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여기는 언제나 와도 좋아. 오늘 날씨 완전 좋다, 그지? 너무 좋다. 거의 여름이 다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갈매기 소리가 안 들렸는데 지금 이제 날씨 풀리니까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네요. 지금 은근슬쩍 관광객들 사이에 껴서 함께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를 하고 있지. 그니까 이 전망대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 사람 많은 거 보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못 왔는데 날이 풀리니까 아주 좋구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러 갑시다. 일단 도넛을 두 개를 득템을 했습니다. 카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로열에 왔습니다. 여기는 언제나 와도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뜨거운데? 아메리카노 너무 뜨거워. 저는 그러면 도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딸기잼이 있어. 응? 안에 딸기잼이 있어. 확실히 여기가 제가 그때도 말했듯이 관광 명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왜 내가 해외에 나오면 더 편한지 알았어.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보통 들리는 거는 영어나 불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 모국어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근데 그런 그 모름에서 나오는 미학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유현준 교수님이 하시는 그 채널에서 일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남의 나라 말은 멋있어 보여. 왜냐면 내 그거를 정보라고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바이 같은 데 가서 이제 아랍어가 써 있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게 색다르잖아. 뭔가 색이 새로 뭔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에 더 가게 되는 거지. 근데 한국어로 이렇게 뭐 무슨 식당, 새마을 식당 막 이렇게 써 있으면은 정보가 바로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더 디자인의 가치를 잃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오히려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그런 이제 뇌 과학에서 오는 그런 인지 차이도 있다. 근데 진짜? 우리는 또 그런 생활을 오래 쭉 해왔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더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야. 맞아. 나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생활비 자체를 일단 주식으로 지금 굴리고 있고 파이어라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파이어의 의미가 뭔지는 아세요? 알죠. 일찍 은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이 파이어족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책을 한번 읽게 됐단 말이에요. 파이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추천해줬나? 내가 추천해줬지. 근데 남편 진짜 책을 많이 읽는 독서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뭐 경제 관련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너도 한번 책 읽어봐라 해가지고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어에 관련된 거였는데 좀 약간 신세계에서 처음에 그 개념을 딱 접했을 때 너무 신세계인 거야.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 삶의 방향은 대학 나와서 직장,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커리어를 맞춰가지고 내가 승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뭔가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란색깔 표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일이나 스위스나 다 그 파이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은퇴 시점을 줄이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쫙 적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혁신적인 그런 삶의 루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약간 충격적이야. 처음에 딱 그 개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우리 부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서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남편은 파이어족을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파이어족의 이제 진짜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뭐,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독립과 그 은퇴 축소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사실 은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놀고 먹어도 알아서 돈이 꽂히는 생활비가 나오고. 근데 그 파이어족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는 그게 은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진짜 은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경제적 상태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은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놓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렇지. 아예 일을 그만두고 뭐 그냥 놀고 먹고 그렇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일을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게 진짜 이제 그 파이어인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부유보다는 시간적인 부유를 그렇지. 강조하고 위해서 있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그런 걸 결심을 하게 된게 나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아, 이게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를 조금 어느 정도 체감을 한 순간부터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게, 안 해봤으면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니까. 사업을 안 해봤으면은. 그리고 이 소득 파이프라는 게, 그냥 나도 일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오직 근로만 해서, 혹은 사업만 해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창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지. 그 다양한 방법이 많았던 거지. 사실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 소득의 창출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더 일찍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 맞아. 이거를 뭔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 진짜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퇴사를 한 후에 내 삶을 봤을 때 훨씬 더 내가 내 시간 잘 쓰고 있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그렇지. 뭔가 회사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도해서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만족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리고 월요병도 사라지고. 월요병이라는 게 사실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싫은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회사에 있다 보면은 막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을 생각해봐. 얼마나 나가고 싶어. 근데 회사라는 그 테두리 안에 계속 그 시간을 내가 갈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막 현타가 오고. 근데 그 근본이 결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돈과 맞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만약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필드고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다르겠지. 맞아, 맞아. 이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은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지출 통제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캐나다의 생활 물가가 높으니까 저절로 더 절약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인 면이야. 사실 동남아시아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체감되는 물가가 확실히 좀더 싸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소비를 더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근데 여기는 그냥 체감하는 게이 한국의 두배막 이래버리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 확실히. 그래서 그걸 좀 좋은 장점이 있기도 해요. 생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내가 덜 쓸데없는 거에 소비를 하지 않는다. 큰 뭔가 이런 게 장점이야.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출 통제 면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이 나라가 만들어준다는 게또 장점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물건을 사고 먹고 하는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개인주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먹어도 저걸 먹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자기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남과 비교하는 게 덜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더 그런 거 신경 쓰는 문화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 스스로 돼서 나의 위치를 점검하게 만드는 사회야. 그래서 남이 나랑 같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얘는 이만큼의 부를 이뤘어? 이만큼의 어떤 커리어적인 그런 성공을 이뤘어? 라고 하면은 나를 비교를 하는 거지, 내 위치랑. 나는 지금 이 현재 사회에서 걔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일까? 떨어지나? 내가 더 높은가? 이런 거를 계속 내가 스스로 계속 매저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캐나다에 맞춰서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거야. 뭔가 그 상대랑 계속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 개인적인 어떤 성취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포커스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난 더 캐나다랑 잘 맞는다. 내 스타일 자체로. 나도 그래. 우리나라는 경쟁하는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계속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리 나이가 되고 이제 이러면 더 어떻게 보면 상대를 경쟁하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어느 채널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어디에 이제 소속이 됐을 때 그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고 맞아.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장학금을 타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학교 대표로서 어디 뭐 연설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려면은 얘네들을 학식으로 눌러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를 갖게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끝까지 그걸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 안 한다고,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실 경쟁 상대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가는 과정에 만난 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경쟁 의식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갈 길을 못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었어. 그래서 그런 문화가 여기에는 좀 약간 기본 장착돼서 그런 사회가 더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는 거지. 일단 땅덩이도 좁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 구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향 자체가 더 해외하고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캐나다가 더 좋은 거야. 맞아. 우리가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는 되게 재미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즐기는 거는 이 자연에서의 어떤 그런 액티비티나 아니면은 그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 융화. 친구들과의 어떤 시간 보내는 것. 막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 사회 전체 어떤 그런 트렌드도 엄청 빠르게 잘 흡수를 여기는 하고. 여기는 엄청 느리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의 삶이 되게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때 계속 도시에 살았었잖아. 빠른 그 트렌드와 그런 거에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노출이 되었으니까. 근데 여기 몬트리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도시잖아요. 대도시지. 대도시인데 근데 속도가 다른 거야. 가는 속도가. 확실히 이 속도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 훨씬 느리긴 하다. 느리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고 뭔가 안 갖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너무 잘 맞는 도시인 거지. 대부분 한국에서 쭉 사시다가 만약 캐나다에 이제 넘어오게 되시면은 그런 부분 막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느리다 나 이런 부분이 인정. 있잖아. 근데 느리지. 우리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더한 나라에서 살아봐도 맞아. 저희는 더한 나라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감사하지. 약과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이 정도면 빠른데? 우리 맨날 막 생각보다 빠른데? 막 이러니까 캐나다가 아무리 그런 행정처리가 느리다고 해도 훨씬 빨라. 괜찮다. 그 나라에 비하면. 참을만하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저희도 꾸준하게 지금 캐나다 생활을 해보려고 도전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그냥 저희는 재밌어요. 맞아.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사실 많은 트러블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 자체가 같다 보니까 해외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들어. 그런 걸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또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Oil 때는 여기 스케이트장이었다. 근데 지금 녹고 있다.
설모도 보고 열매 바로 앞에서 열매를 뜯어먹고 그래? 아파트 안에 터키가 들어왔습니다. 뭐지? 아니, 무슨 일이야? 산으로 돌아가.